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슬슬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죠. 봄에 정말 향기로운 꽃향기를 내뿜는 라일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일락은 작은 꽃들이 모여있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스케치가 좀 할 게 많습니다. 근데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스케치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살짝 분홍색이 살짝 들어간 그런 라일락을 그려보도록 하죠. 먼저 연한 보라색과 분홍색을 살짝 섞어서 표현을 해줍니다. 특히 가장자리에 좀 약간 진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장자리 포인트를 살짝 줘가면서, 라일락은 작은 꽃들이 모여있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그리는 게 정말 여간 잔망스럽지 않죠. 그래도 뭐 하나하나 다 그리면 뭐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색감이 진하게 보이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많이 써서 연하게 그려주면 됩니다. 저기 있는 봉우리들은 색감이 꽃보다는 좀 더 진한 느낌이 들죠. 꽃이 피기 전 단계의 봉우리들을 좀 더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. 저희 작은 꽃 봉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튤립같이 생겼죠.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뭐 어느새 완성이 되어 있을 거니까 조급하게 그리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면 됩니다. 색감이 고작 한 톤처럼 보이지만 한 톤 안에서 다양한 색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색 변화에 조금 신경 써서 다양한 색감이 좀 들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그림이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지. 이렇게 꽃봉오리도 이제 하나씩 묘사를 해줍니다. 이제 줄기를, 라일락은 자세히 보면 이 꽃 안에 이런 노란색 꽃 수술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걸 표현을 해줘야죠. 이렇게 잎사귀도 차분하게 그려줍니다. 자, 이제 꽃을 하나하나 묘사를 좀 더 해보죠. 자,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될 텐데, 요런 밑에 떨어지는 요런 부분들 한 번씩 또 포인트를 잡고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꽃 사이에도 작은 꽃이지만 공간감이 존재합니다. 자, 이런 부분도 살짝 포인트를 좀 더 주면 입체감이 더 살죠. 그리고 이 꽃은 입구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좀 더 어둡게 한번 눌러주면 좀 더 공간감이 생깁니다. 약간 선적인 요소로 마무리를 살짝 해줘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라일락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라일락 꽃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봄은 거진 다 끝났고요. 초여름이 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봄 알차게 보내시고 초여름 맞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